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테마 주들이 오늘도 더 슈팅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DRM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DRM도 오늘 슈팅 났다 빠졌고, 한국알콜도 뭐 그렇게 센 슈팅은 안 나왔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녹십자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대형주가 15% 이상 뜬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주말 중에 녹십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내용은 램데시비르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혈장치료가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녹십자의 혈장치료 테마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시면 7월 9일 날, 벌써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나왔던 뉴스고요. 혈장 치료 받고 5명 완치했다 했는데, 그날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는데, 어차피 이게 재료가 있어도 슈팅이 받아야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램데시비르 애매해지자 혈장 치료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빠른 치료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를, 만약에,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구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슈팅 때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나왔었겠죠. 그리고 오늘 시초에 들어갔는데, 시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홀딩해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재료가 돌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들은 보통 갭을 한번 메우고 가죠. 근데 저는 이갭 메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왜 좋게 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는 녹십자가 유리하죠. 물론 SK 플라즈마도 있겠지만 거기는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고요.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로서 단독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일상을 면제해주고 바로 임상 이상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은 당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한 내용은 이렇게 갭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갭자리라 하면 이런 자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자리 절대 올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마도 오늘 이 바텀인 요 구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일선 땡겨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물리셨다면 홀딩 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20만원 밑에서는 매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혈장치료제의 매매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세 가지. 하나는 치료제를 진짜 만드는 녹십자를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매매는 녹십자가 오늘 슈팅이 크게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일반 개미들은 무서워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음봉에다가 거리랑 터진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좀 손절 물량이 나올 텐데, 손절 물량이 2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면 오늘 시가 정도겠죠? 오늘 시가 정도 이하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일 20만 원 이하면 무조건 모아라, 그래서 모으신 다음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모으시면 임상 이상 통과되면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는 단타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매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십자 순환매로 단타하라라고 하고요. 이 녹십자가 오늘 상승의 첫 발을 내밀어주면서 그 녹십자 그룹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녹십자 MS를 단타 칠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저는 시총 작은 웰빙과 MS를 추천드립니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이 시총 2천억짜리고요. 혈액팩을 만드는 업체예요. 뭐 사실 혈장 치료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테마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에서 지금 대략 한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갈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이 종목 그냥 매매하기 간단합니다. 5일선, 21선 돌파한 상태고요. 우리는 11,000원, 15,000원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라인만 안 깨면 돼요. 15,000원 라인만 안 깨면 그 밑에서는 잡아서 다시 슈팅 나올 때 파는 그런 매매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녹십자 MS보다는 녹십자 웰빙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총 2천억대짜리고요. 이 종목의 특징이라 함은 신규 상장주로서 작년 10월 달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 위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녹십자 MS보다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역시 이 종목도 5일선, 21선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간단하게 요런 라인들 있죠. 11,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매집해서 슈팅되면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녹십자 웰빙은 그냥 제약, 제네링 약이라든지 이런 유통을 하는 업체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런 종목들 사실 테마적으로 오르는 거지 실제 치료제 만드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녹십자 홀딩스 이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도 이때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급락을 맞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나가셨을 텐데, 오늘 점상을 했습니다. 뭐 거래량 없이 바로 점상을 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녹십자 그룹에서 우선주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밖에 없는 우선주에다가 시총도 200억밖에 되지 않고, 치료제로서, 거의 가능하죠. 이상까지 무조건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점으로 갔으니까요. 이 종목을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라인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천국까지 맞봤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저를 믿고 사셨던 그분들은 그냥 예를 외치시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초저유동성 종목이에요. 그래서 10분마다 단일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작정하고 누군가가 물량 던지지 않으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겠죠. 하지만 거래량도 없고 시총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돌파는 될것 같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와 녹십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 멤브레인 관련주로서 날아가는데 뭐 이런 종목들 건드리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저는 나쁘다고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더 간결한 투자 포인트로서 녹십자를 홀딩 20만 원 이하에서 매집하는 방법과 녹십자 그룹주 순환매로 단타 치는 것과 또 홀딩스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홀딩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해하기 쉬운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녹십자 오늘 아마 사실 물렸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고 다만 어디까지 조정받을지가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큰 재료로서 뜬 종목들 그리고 무려 대형주인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횡보 구간 동안은 사실상 이 구간 때는 다시 오기 힘들다. 예를 들면 녹십자 이상이 실패한다면 오겠죠. 그거는 더 심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갭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요 정도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말하냐 하겠지만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해드려야지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등TV 빵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